안녕하세요. 오마이 베란다입니다. 제가 베란다에 많지 않은 창다육이들 대부분이 쪼꼬다육에서 들여와서 한 6개월 키우고 있는데요. 쪼꼬다육 사장님이 제 언박싱 영상을 유튜브 시작할 때 보시고 청구독되면 연락하여라 해서 용기 내서 제가 청구독인 걸 사장님께 자랑하고 사장님이 그럼 한번 오세요 해서 온 참에 쪼꼬표 백조와 쪼꼬표 캔버라를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. 보시죠. 이 파랑 코사지들이 흙들 위에 얌전히 앉아 있는 여기가 과연 어딜까요? 저는 오늘 이 코사지들 바라보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있답니다. 그 이름도 예쁜 이름 맞춰보시겠어요? 제가 클로즈업 한번 해봐드릴게요. 겨울에 다육이들이 빨갛고 또 초록이 진해지는데 제가 여기 온 곳에서 유일하게 이 스카이 블루 느낌이 요 자리를 차지해서 시선이 제일 먼저 이 밭에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뭐예요? 라고 여쭤봤더니 발을 열심히 움직여서 본인이 백조인 걸 증명하는 우아한 백조의 이름을 가진 백조랍니다. 그런데 너무 백조스러운 거 있죠? 전체 밭대기 농장 안에서 얘만 유일하게 이 블루 빛깔을 가지고 있고 예쁜 백조 담아보았습니다. 지금 카메라를 위에서 이렇게 찍으니까 다육이들이 왜 고슴도치가 그 가시를 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느낌?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. 얘 이름은 호주의 수도 캔버라라는 이름을 담 캔버라 이름이고요. 아, 도도합니다. 입장 모두가 다 하늘을 제대로 뻗고 있고요. 베란다에서 넙대대해진 다육이만 보다가 제대로 포스를 드러내고 있는 이 캔버라 밭을 보니까 아, 저 혼자 보고 있는 게 너무 아깝고 소중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담아보고 있습니다. 이 캔버라는 명칭 자체를 여기 농장 사장님이 직접 지어주셔서 캔버라는 이곳에 통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품종이죠. 저도 오늘 처음 캔버라를 집으로 품고 가는데요. 데려가서 언박싱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쪼꼬 사장님께 청구독 축하 듬뿍 받고요. 쪼꼬에 쪼꼬 고유 품종 백조와 캔버라 영상에 담으면서 저는 또 언박싱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행복하세요.